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협의한 것도 추천한 것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제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청와대가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인수를 발표하기 10분 전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장 실장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괜찮나? 라고 물었고 장 실장은 그저 좋은 분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추천하거나 동의하지는 못하는 인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당선인 측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한 의견이 없나라고 질문하자 윤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한 보도가 여러 나왔었다며 청와대 회동과 연계되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날선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와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최윤아였습니다.